치산치수 사업에서 강하천 정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강동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하천 정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성 선전차뿐만 아니라 가두 선전의 일부까지 모든 선전 선동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난 시기 강하천 정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다니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에 흙과머리가 많이 쌓이고 물이 지방을 넘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지대가 원래는 1m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자연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2m 정도의 석축 높이를 보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을 대담하게 2m 깊이로 파가지고 그 어떤 큰물에도 막힘이 없이 쭉쭉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리 보수도 따라 세워서 7개의 다리가 새로 보수되었습니다.